2019년 9월 고1 학평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자, 첫 문장. Social relationships 그랬어요. 아, 사회적인 관계는 benefit from 하는 거니까 무엇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사회적인 관계, 즉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이익을 얻냐면 giving. 원래 이것이 전치사 from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giv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들이에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그죠?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는데, 목적격을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앞에 apostrophe를 붙이려고 그랬더니, 계속 이것만 붙어요. 아마 이렇게 하고 지워야 되나? 안 되네. 아무튼 이 apostrophe라고 보세요. 사람들이 주는 것, 뭐를 줘요? each other, 서로에게 주는 거, 뭐를? compliment, 칭찬을.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이득을 봅니다. Now and then 그러면 now and again 이거는 가끔 now and then이라고도 하고요. Sometimes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사회 관계, 즉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득을 본대요. 왜냐하면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사람들은 like to be loved처럼 그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to be 해도 되고요. to be는 being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기 to be 했으니까 여기도 to 여기 또 like 동사 따로 또 있네요. like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being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역시 여기도 like 똑같죠? like 뒤에 to receive를 해도 되고 receiving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receiving 이렇게 해도 된다. 둘다 된다. 그래서 뭐를 좋아하냐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혼동어휘로 잘 내는 어휘, compliment. 요게 보어라는 뜻의 아이는 칭찬을 받고 살지요.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 있는 compliment는 칭찬 또는 칭찬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compliment, 이가 들어가 있는 compliment는 보완,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 빠지면 보충해 넣어야 되겠죠. 아이는 칭찬을 먹고 자라고. 그렇게 선생님 학창시절에 배웠습니다. 자, 됐나요? 첫 문장에서 거의 전달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확실하게 주제문을 박아버립니다. In that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의 뜻이 있는 또 명사로도 존경, 존중의 respect는 측면이라는 그런 명사로도 쓰입니다. 마치 무슨 것처럼? aspect처럼. respect, aspect 생김새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socialize 용어입니다. 바로 사회적 거짓말. such as는 한 단어로 like죠? 뭐뭐와 같은 전치사. making. 하는 건데 뭐를 deceptive 뭔가 속이는 요거는 뭐의 형용 사용해요?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요게 속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속이는 하지만 flattering 뭔가 아첨하는 기분 좋게 하는 그지 속이지만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처럼 making comments가 언급하다 이렇게 수거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와 같은 I like your new haircut 야너 새로 머리 한거 마음에 든다. 그지? 속마음은, 야, 네 머리에 왜 대걸레 같이 했어? 아무리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이게 화이트 라인 거죠? 소셜라이즈가.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야, 너 새로 머리 자른 거 마음에 든다. 이런 속이는 것이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짓말은, 요게 주어고요. may benefit, 요게 동사죠? 그죠? 이득을 줄수 있다. 누구에게? mutual relations니까, 상호 간의 관계에. 그러니까 주이 말을 해주는 사람과 이 말을 듣는 사람을 말하겠죠. 둘 다에게 이득이 될수 있다. 계속 이제 소셜라이즈로 갑니다. 그 사회적 거짓말은 are told, 언급이 된다. for, 뭐 때문에? psychological reason, 심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and, 심리적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serve 하면 이제 부합한다. 부합이라는 걸딱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both A and B. A와 B 둘 다에 딱 부합한다. self-interest, 자신의 이익에도 딱 들어맞고, the interest of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도 둘다 부합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day는요, 그러면. 여기 또 socialize를 day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serve 똑같죠? 사회적 거짓말은 또 부합한대요. 뭐에도 딱 부합한다? 자기 이익에도 요것과 요것을 이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짓말은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데, 왜냐하면 liars,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may gain, 얻을 수도 있다, satisfaction, 만족을. 뭐할 때? When they know this, 그들이 알아차릴 때, 뭐를 알아차릴 때, that er을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 Their lies, 그들의 거짓말이 please, 기쁘게 해주는구나. 누구를? other people, 줄여서 others,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Or 아니면 because they realize that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by telling such lies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they 그들이 avoid 피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an awkward situation 약간 어색한 상황이나 혹은 discussion 토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누가 올리 그러니 그런 거를 피할 수 있고 약간 어색한 상황 이런 걸 피할 수 있다. 그러한 이점이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이익에 그죠? 부합하는 그러한 설명이고 이번에 또 데이가 아까 소셜라이즈죠. 그 사회적 거짓말은 또한 부합하는데 무엇에? The interest of other 타인들의 이익에 because 왜냐하면 hearing the truth 진실을 듣는 것 All the time 하면은 always입니다. 항상 진실을 듣는 거. 예를 들면, you look much older. 너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 그래서 뒤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그죠? 강조부사 훨씬. 지금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 than 언제보다? you did. 요거 알아둬야 되겠죠? you did는 그러면 look. 요거를 대신하는 겁니다. looked old. 네가 나이 들었었던 것보다. 일반 동사 looked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죠? 훨씬 더 지금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항상 진실을 듣는 것은 could damage,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A person's confidence, 한 사람의 자신감과 and self-esteem, 자존감에 손상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딱딱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끝을 냈어요. 자, 사람들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사회적 거짓말이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fluence입니다. 영향이죠. of socialize. 사회적인 거짓말이 어디에 끼치는 영향? interpersonal. 대인과 대인,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relationship, 관계에 끼치는 영향.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이왕이면 좋은 영향, positive. 그죠? influence를 말하고 있죠. 필자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2019년 9월에 고1학평 23번 주제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요 밑에 어휘도 철저하게 한번 공부를 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